그룹의 호니가 토마스 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마어마한 그룹이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있지 워너비 뮤직비디오입니다. 어허. 저희가 제일 처음 뮤직비디오 리액션 한게 달라. 아니다, 무대를 봤구나 그때. 아무튼 첫 리액션이 있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또 남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그룹이기도 한데, 네. 신인 때부터 신인 같지 않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그렇지. 이번에도 인기 급상승 1위에 올라왔습니다. 대단하죠. 진짜 인기 1위하고 있지. 길에 다니다 보면 이치 노래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곡이다 보니까 어디서든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또 커피 한잔 했는데 카페에서도 이 노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죠? 제목이? 워너비. 워너비. 어딜 가나 나오는 그런 노래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아주 기대가 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킬! 태엽이냐? 어? 리아! 와! 야, 어깨를 많이 움직이네요. 우와. 와. 그러니까 다들 엄청 예뻐졌네. 와, 눈이 전부 와일크너. 누군데? 제 막내 있지, 유나. 와, 클럽스 비트가 막 내 심장을 때리네. 우와, 와, 씨, 컴온, 흔들어 봐. 대두사. 아, 각자의 색깔을 드러낸 아주 기가 막힌 뮤비였습니다. 다들 엄청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 워너비라는 단어가 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뜻인가요? 한번 알아보시네요. 그렇죠. 지금 각 인물마다 명성이 좀 달랐거든요. 달랐어. 본인은 클럽을 가고 싶다 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한 명은 드러나고 싶다 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다양한 영상으로. 한 명은 또 단발머리 하고 싶다. 그렇죠. 무대가 아주 파워풀했어요. 파워풀. 춤이. 그렇죠. 골반과 어깨가 따로. 후반부에
최고예. 봤습니까? 맥시 정신권 잘 있는데요. 갑자기 골반을 흔드는데. 아, 진짜요? 진동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 온 줄 알고 나갈 뻔 했습니다. 와서 다행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역시 기대한 만큼 아주 만족을 주는. 그렇죠, 그렇죠. 뮤비였고요. 무대 영상도 또 궁금해지네요. 궁금합니다. 아, 저희가 다음에 또 무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